카드 지갑이나 지갑의 경우 지금처럼 가죽에 두세 개씩 이렇게 다니져서 붙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뚫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밑에 있는 이 가죽이 절대로 치질을 사용해서 잘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뒷면 쪽을 보고 구멍을 뚫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앞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르지 않고 구멍을 뚫수 있나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 부분 먼저 구멍을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끝에서부터 오다 보면 간격 조절을 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자, 그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가죽을 밑에다 덧대세요. 이제 두께가 똑같은 가죽을 덧대시고,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멍을 잡으실 때 지금 이 라인이 가운데에 오도록 이렇게 하셔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오도록 하시는데 중요한 건또한 가지는 가운데 오기는 가운데 오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제가 선 때문에 칼날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위치를 좀 잡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가죽이 끝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죽을 댈때이 끝나는 가죽에 되도록이면 이 선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래서 정 가운데보다는 살짝 끝나는 가죽 쪽에 약간 붙여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구멍을 뚫고 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죽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자, 여기 보시면 약간의 지금 자국은 났지만 전체적으로 잘리지 않은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에도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에 가죽이 잘리면 바느질을 하고 난 위에도 그 부분이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잘리지 않도록 위치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딱 사이에 구멍이 뚫린 게 보이시죠? 그래서 나머지 방법은 6날 치질을 사용해서 한 날을 겹쳐서 그냥 뚫어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을 여기 모서리가 또 나왔으니까 모서리 부분은 제가 고구로 모양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간격을 한번 조절해 보셔서 딱 맞으면 그 위치에 바로 그냥 큰걸 이용해서 찍으시고요. 안 맞을 경우에는 뭐 하나 정도 겹치셔서 뚫으신 다음에 인화를 사용하셔서 다시 간격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 치질 같은 경우에는요, 곡선 부분에 구멍을 뚫을 때도 사용하지만 지금처럼 간격이 맞지 않을 때 간격을 조절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구멍을 다 뚫어주시면 됩니다. 가죽에 겹수가 틀린 경우에는 두 장이 붙여준 가죽이 잘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화 치질을 사용해서 가죽이 잘리지 않게 경계선상에 잘해서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래서 양쪽 다 모두 먼저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지점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되겠습니다.